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시간이 조금 한가해서 여러 영상을 찍어 보는데, 아, 멋있죠? 향이 진동을 합니다. 중국 매운으로는 소카석고, 크리산섬입니다. 이 아이는 일반 크리산섬보다도 조금 특징이 있는 게 키가 2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 화려합니다. 향도 아주 진한 향이 나오고,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물조물하고, 꽃 잎에 보시면은 반질반질합니다. 잎이 반질반질. 지금 막개화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요는 거의 제가 제 키를 넘었습니다. 2m가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지금 한번 봐보세요. 와, 진짜 이래요. 제가 옆에 있지만은 이 정도로 꽃들 많이 달고 이렇게 화려한 꽃들은, 지금 이거는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금 기르기가 조금 버겁은 그런 자 힘든 식물이에요. 이게 2m 정도 되는 것 되면은, 보통 꽃 기르시는 분들은 좋게 되면 옆에 같이 사시는 배우자님한테는 이 천대받는 꽃이에요. 이게 너무 구치장스럽게 걸리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보통 보면은, 저희 부양남 농원에는 요런 아이들이 전시품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핀델리아 오클라툼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쭉 이래가 나왔었던 거 보시면은, 요쪽에 덴드로비움 요 아이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12월 때까지는 물을 주고, 12월부터는 물을 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꽃들이 무수하게 나오겠죠. 시트리나입니다. 올해도 시트리나 꽃잔치였습니다. 누비센스 고 이쪽에는 흑모석고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무수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카텔리아입니다. 에피카텔리아고, 저희 부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 덴드로비움을 그냥 일반 포트분에 심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포트분에도 하지만은, 거의 토분에, 숨을 쉴 수 있는 토분에 심어서 기르는 거예요. 포트분은 심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수태가 빨리 삭아요. 빨리 삭고, 수태를 느슨하게 심으면은 물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이 얼마 자라지 못하고 아주 가늘게 이렇게 마지 못해서 사는 건데, 부양의 덴드로비움 한번 보실랍니까? 포트분에 심은 건 내 제 엄지손가락, 이게 프리물륨이에요. 프리물륨 나오스인데, 다 프리물륨 나오스에요. 다 이제 하나같이 프리물륨 나오스인데,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브리모니온 나오신데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까? 자, 요쪽은 이제 또 넘어가고, 여기부터는 파리시 종들이고, 여기에 보면 덴드로비움들이 꽃들은 이제 지금 물을 어느 정도 줄이기 시작하니까 꽃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네. 이 파리시 종들도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뭐 어떤 식으로 꾸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로 이래 가지고 많이 커지는 종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덴드로 파리시들이 보통 보면은 야생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원종들은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세미알바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제 엄지손가락과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키워야 얘들이 꽃들이 막 무수하게 달고 나오죠. 그죠? 꽃도 건강하게 바르시 알바입니다. 알바고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두진석고기에요. 안에 지금 제가 작업 중이라 가지고 여기 보이시면 작업 중이라 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뭐 두진석고기도 지금 다 매다 20 정도는 다 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보통 소비자분한테는 가지 않고 저희들이 전시효과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르고 있는 거고 이게는 아노스뭄입니다. 아노스뭄 알바 같은 그런 경우고 숲부부하고 이런 거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요. 숲부붐 쪽이에요. 숲부붐하고 아노스뭄 알바. 이 조그마한 영상에 다 담으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게 이게 숲부붐 뭐 이게 쇼에. 여기 한번 제대로 숲부붐 한번 봐보세요. 대공이 제 손가락하고 같이 딱 비교를 하겠습니다. 손가락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멋지죠? 그죠? 한국이 야생에서 채취한 거예요. 한국이고, 고추석고기, 크리독섬, 크죠? 손가락 내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빠따, 야구빠따입니다. 야구빠따. 야구빠따처럼 이렇게 길러야 꽃도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수고 수명도 오래 갑니다. 다 마음 보이시죠? 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저 안쪽으로는 금채석고기고, 아노스뭄 세미알바입니다. 여기에서 저 작년에도 지난해도 이래가 엄청나게 꽃이 피었지만은 무수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뉴파리시라는 아이인데 이는 이 아이들의 한강아지 특징상 위로 크는 것들이에요. 앞에 석곰백개가 보이시죠? 제가 좋아서 저거는 계속 부양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곰백개도 저희 집에서 수집한 게 지금 약 한 20병 가까이 됩니다. 석곰백개가. 저기 보이시죠? 석곰백개가 뿌리 내리는 거. 저때 물을 주면은 뿌리가 망합니다. 여기는 또 제가 좋아서 했던 그는 작은 정원이에요. 여기는 망고하고 키 작은 바나나하고 이쪽에는 무인종들 이래가지고 선인장 요것들을 심어가지고 보고 이쪽에 보면은 우리 무늬커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무늬커피예요. 요거는 엄마한테서 얼마 전에 독립했나 아이고 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모주입니다. 제 키를 넘었습니다. 제 키를 넘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 아이들도 몇 개를 따먹었는데 우리 온실이다 보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지를 못하네요. 여기 우리 부양에 보면은 거의 다 덴드로는 부작을 해가지고 기르는 것들 아주 살이 통통해 지금 꽃눈이 볼록볼록하게 맺어가지고 나옵니다. 벌써 여기 꽃눈 보이시죠? 꽃눈이 벌써 맺어가 나옵니다.
요 칸이 프리밀리엄 보충석고기입니다. 요 칸은 파리시 부작을 했던 아이들이고요. 칸이고. 저희들의 기쁜 소식, 벌써 저희들은, 금이난 배양에 성공하여 요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부작을 붙여가지고 올해 내년 되는 것 때문에 내년 한 2년만 더 기르면 되겠죠. 요 아이는 장미석곡. 장미석곡입니다. 장미석곡 밟고 멋있게 길렀죠. 60cm에 우리 내 엄지손가락 정도를 길렀으니까, 내년에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엄청나게 꽃들 피어. 그리고 부양에 있는, 장미석곡은 거의 꽃들 선별개체. 옛날에 제가 수집을 했을 때 보통 꽃이 좋지 않은 개체들은 이미 타 농장으로 이렇게 방출을 시키던 거예요. 이쪽에는 또 넘어. 여기는 여기는 보면은 그 소황아석고, 어그리거툼, 그 닌들리, 그는 이제 종합체예요. 요거는 미아석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죠? 요게 쭉 달고 내려오는 거, 요 아이가 관주석곡이에요. 팔고 내리. 이게 단봉석곡. 소형 아마 저 단봉석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20년 전에 잠깐 알려졌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수입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정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판매 들어갈 거예요. 종결석곡하고, 요는, 여기는 보면은, 단봉석곡하고 거의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양, 이제 도목부자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이제 꽃폭포를 만들려고, 올해 또 이렇게 또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한 4-5년 전에 만드는 거는 너무 무게가 많아 가지고 가운데 부러져 가지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저기도 안에 앞에도 제가 이렇게 부작을 하나 만드는 건데 미아석곡인데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건너 보겠습니다. 요거는 길 가다가 우연히 썩어가 문드러져가 있는 고목을 주스다가 하나 또 작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쪽에 저희들이 배양에 성공한 덴드로비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한 개 부양해서 하나같이 이래 가지고 정성을 들여 가지고 올해 결과물입니다. 재배를 했던 거. 요 조그만한 벌브에서 1년에 저희들은 30cm 기를 수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다 그럴 거예요. 요 조그만한 5cm 되는 벌브에서 여기서 보면은 쭉 30cm 넘었습니다. 이쪽에는 30cm도 안 되는 요 발브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30cm 넘었습니다. 여기 어떤 키우는 맥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년에 덴드로비움은 30cm 키우는 거는 진짜 정말 식은 종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러서 기르려고 부작에 또 뭔가 이쪽 저쪽 뜯었다 붙였다 이러면은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여기서 잠깐 빤다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 가지고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네.
우리 여기에서는 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꽃 피기 전에 아마 거의 모종 잘 길러놨던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가 판매 마감을 뭐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뭐 아마 완판 정도, 더 12월 달까지 완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볼보 필름이 예쁘게 피었네요. 예쁘죠? 무늬 한 콕이에요. 하이난랜스. 예쁘죠? 이것도 정말 오래된 품종이에요. 쭉 이렇게 가서 보고 이 아이들도 덴드로비움, 그죠?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지나가면서 살짝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부양에 빨래줄 덴드로비움 3m, 4m 약간 4m 정도 되겠네. 1m, 2m, 3m 정도 되겠습니다. 4m에 1cm 간격으로 아필륨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m면은 1cm 간격으로 400개가 붙었다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죠? 400개 제가 봤을 땐 400개 더 붙었고 약한 600개 정도 붙은 것 같아요. 내년은 조금 그렇고 5년쯤 되는 것 같으면은 진짜 정말 꽃폭포가 이루어질 겁니다. 멋있죠? 그리고 오후 회사를 받아서 그런지 영상이 조금 깨끗하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저희들은 이렇게 부작을 해가지고 덴드로비움도 저희들도 이래가 묶어놨습니다. 부작을 하니까 있으면 죽지는 않는데 이게 화분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키우는 그 어떤 화분 속에서 키우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장미석국인데 제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손가락 두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서 거의 약한 60cm 자랐습니다. 60cm를 자랐는데 일반 부작을 했을 때는 10cm도 지금 못 자라는, 채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부작을 해야 될 거, 그냥 이래 가지고 부작을 꼭 고집하기보다도, 부작을 꼭 고집하기보다도, 그래도 한 번쯤은, 전문 농장에서 기르는 배양 방법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특정 유튜브인은 따라 하시면은 난다 망칩니다. 더 이상 망치지 마시고, 기르는 방법을 전문 난농원에서 가셔서 배워보세요. 배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분과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